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 3년 정도를 들고 파면은 그냥 돌을 터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그런 데서 박사학위를 받는데도 한 4, 5년 정도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변이 없으면은.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한 3년 이상 정도를 한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은 뭐 돌을 얻는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2020년도 이제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저는 운명적으로 이 선거 문제하고 만나게 됐고, 그 선거 문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 어느덧 세월이 3년하고도 한 뭐 3, 4개월 정도가 지금 이제 흘렀습니다. 이제 오늘은 공데일리 신문의 일면 톱 기사가 됐던 이 선거 범죄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정치인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삶의 스타일이 양아치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 진실을 캐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대충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평소에 양아치 기질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정치인들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눈에는 참 양아치같이 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거범죄의 핵심을 다룬 저는 대단히 성실하고 그리고 진지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공데일리 신문의 선거 섹션에 오늘 실린 일면 톱 기사는 인천 교육감 선거에 등장한 이런 사전투표지입니다. 이걸 누가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하겠습니까? 이 개표장에서 등장한 거거든요.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전형적인 뭐하고 비슷한 거 아니까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투표함을 열어가지고 집어넣은 그런 표처럼 보이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래서 구체적인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2022년 인천교육감 선거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더하기 전산 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 양동작전 개표소에 등장한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의심 사례. 선거 사기 세력들은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득표수 조작의 흔적을 남겼고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도 전산 조작에 의한 득표수 증감 작업으로 흔적을 남겼다. 완전 범죄를 그들은 꿈꾸었겠지만 태산 같은 흔적을 남긴 셈이다. 앞에 것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뒤에 것은 중앙선거관리인의 개입 없이는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 기사를 쓰게 된 배경은 지금 교권 추락에 대한 교사들의 그런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권 추락의 여러분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교육감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그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은 선거 부정 문제에 일단 침묵하기로 모두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교권 추락과 교권 회복을 위한 교사들의 그런 항의가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닐까? 교육감 선거의 부정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천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오용 변호사, 재검표 참여 경험이 가장 많으신
변호사분 가운데 한 분이시고 그런 이런 재검표에 참여한 변호사들 가운데도 가장 연장자입니다. 저하고 이제 연대가 비슷한 고대 법대를 나오시고 검찰 출신이신데 권호영 변호사님이 2022년도 6월 1일 인천교육감 선거 개표장 전혀 구겨지지 않은 투표지들입니다. 사전투표지들입니다. 이것은 2022년 6월 1일 인천교육감 선거 개표장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되는 투표지들입니다. 이 투표지들은 선거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투표된 투표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지역선관위 하에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이렇게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만든 사전투표지를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권오용 변호사가 지적하는 겁니다. 권오용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검표장을 여러 번 찾았기 때문에 그냥 재검표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함을 까고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면은 그냥 한눈에 단박에 아 저거는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구나 이런 것을 알아볼 정도가 그렇게 노하우가 감각이 발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한 번 더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이거를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투표지가 한 번도 여러분들 이렇게 구겨진 흔적이 없습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사전투표지입니다. 이렇게 QR코드가 붙은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일 날 사전투표소에서 앱손 프린트로 출력되어서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투표자들에게 교부하기로 되어 있고 투표자들은 기표소에서 이렇게 기표 도장을 찍고 나면은 참관인들이 볼 수 없도록 한두 번 정도 접어가지고 그렇게 되게 넣죠.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 이거를 보고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은 다 이상한 투표지가 아니고 정상적인 투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관위를 비호하는 그런 세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처럼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위조 투표지도 뭐라고 뭐라고 여러분들 선관위는 변호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호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변호할 수 없는 것은 선거가 끝나게 되면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각 선거구마다 후보들이 몇 표를 받아가지고 당선자가 됐는지 낙선자가 됐는지를 다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4.15 총선 성동구 암흑의 후보 몇 표, 암흑의 후보 몇 표, 암흑의 후보는 거소선상에서 몇 표,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에서 몇 표, 제외국민투표에서 몇 표, A동 관내 사전투표 몇 표, 당일투표 몇 표, B동 관내 사전투표 몇 표, 당일투표 몇 표라고 깨알처럼 정리되어 있는 그런 득표수를 다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입한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서 모든 수천억을 들인 선거의 최종 결과물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에 끝났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다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인천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분석한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좌파 교육감 후보 이번에 당선되신 분입니다. 도성은 후보, 우파 교육감 후보 최계훈 후보. 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조사해 보니까
규칙을 10%를 쓴 거 아닙니까? 우파 교육가 모임인 최계훈 후보가 받은 25,736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2,573표를 빼앗아가지고 마이너 처리한 거죠. 그것을 어디로 누구한테 대해줍니까? 도성은행께 플러스 2,574표를 더해주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이렇게 나오네요. 최계훈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25,736표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2,574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도성훈 좌파 교육감 후보에게 같은 수만큼 2,574표를 플러스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거잖아요. 이게 선거 데이터에서 딱 포착이 된 겁니다. 그 선거 데이터에서 포착이 됐다는 것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제조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만들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숫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좌파 교육감인 도성훈 후보는 조작을 안 했으게 됐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37%가 나왔을 건데 조작을 해가지고 41%로 올려준 거 아닙니까? 예, 플러스 4%가 된 겁니다. 이 우파 교육감 최계훈 후보는 조작을 안 했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4%가 나왔을 건데 조작을 해서 표를 훔쳐서 오니까 40%. 예, 플러스 4% 도성은 최계훈 마이너스 4%인 거죠. 모두 다 오차범위인 0에서 3%를 다 벗어나는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차이값이 큰 겁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그러니까 지금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되기 이전에 나온 이렇게 너무나 여러분들 명백한 인쇄소 출신의 위조 사전 투표지에 대해서는 무슨 형상복원 무슨 종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짓말을 가지고 예 본인들을 변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변호하기가 힘든 겁니다. 본인들이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투표자들이 그냥 투표일 날 가가지고 그냥 폼을 잡는 거고 개표 상황표하고 이러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서 다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 밝혀진 겁니다. 그거를 다 밝힌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 7번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다 행해진 것이 여기에 낱낱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겁니다. 어떻게 본인들도 이렇게 들통이 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거는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 가는데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인 겁니다. 이 선거 무정을 선거 부정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채널의 탄압도 많고 해서 상당히 여러분들 좀 피해가 아주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거다. 가기 때문에 이 문제의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널리 알리는 것이 내가 이 시대에 마무리해야 될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악을 저지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사악함 그 자체인 겁니다.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직적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위조 실물 사전투표지를 이렇게 투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법정을 끌고 가면은 대법관들이 또 선관위 또 책임을 주겠죠. 그러나 이거는 대법관들이 봐주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는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이 4일 것 같기도 하고 8일 것 같기도 하고 16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의 선거가 무너진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아시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양아치가들이 많다. 양아치처럼 사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항하거나 대들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해결될 가능성이 없으면 권력자를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권력자를 제어할 수 없으면 함부로 대할 것이고 생명이든 자유든 재산을 다 빼앗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또 다음에 거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도와주셔야 될 것은 공정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밝힌 도둑놈들 시리즈가 더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좀 흘렀지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기 드물 정도로 전국에서 물류센터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 폐기물 처리장 또 폐기물 처리 업체 등에서 화재 사건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화재 사건이 여러분들 계속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 저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뭔가 태워야 될 것이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뭐 수사다운 수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같은 의심이나 의혹은 그냥 주장이나 추론이나 이런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 당시에 제기됐던 그런 강력한 의심이 그동안 여러분들 많은 그런 점검물과 분석 결과에 따라서 그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4.15 총선 이후의 화재 사건 궁금함이 대부분 다 풀리다. 여러분들 오늘 공데일리 신문에는 톱 기사로 다시 조명되는 4.15 총선 이후 물류창고 화재 사건들 당시의 단순한 의혹 이거는 실물 투표지 국민들이 던진 것을 파쇄한 그런 증거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파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조명되는 4.15 총선 이후 물류창고 화재 사건 당시의 단순한 의혹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에 힘을 더하기 시작. 4.15 이후 선거 무효소송이 법원에 본격적으로 인용되기 시작하자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줄을 잇게 됩니다. 군포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비롯해서 4.15 총선부터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무려 26건의 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투표지를 소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을 일부 인용이라고 하죠. 일부 투표함이나 뭐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일체 인정하지 않았고 투표함의 증거 보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첫 번째가 바로 4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이 강하게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 소위 이렇게 많은 데서 이렇게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 직후 전국 폐기물 처리소의 화재 사건 4월 16일 경북 성주 4월 19일 경기 광명 4월 20일 경기 군포 경기 안성 경기 이천 경북 영천 경북 인천 제주 충북 제주 부산 전남 충남 전북 모든 전국에서 불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뭘 했냐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 그림들이 다 이제 또렷하게 그려지는 거죠.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 쟁점 세 가지는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선거 공정성 문제를 파헤쳐오면서 현재를 기준으로 갖게 되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가스리자 잠정 결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투표지 분류기든 전산장비를 동원해서 전산 조작에 의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가설이 아니고 확정된 사실입니다.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대부분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거마다 사전투표가 종료된 이후부터 당일 투표일 이전까지 위조된 실물로 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했다는 거죠. 세 번째, 법원의 증거본전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투표함 속의 후보별 득표수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전부 파쇄 내지 소각시키고 그냥 자기들이 새로 만든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를 투입한 투표지 전부 갈아치우기, 일명 투표함 통갈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지난 3년간 여러분들 이 문제를 추적해오면서 갖게 되는 세 가지의 잠정 결론이자 가설입니다. 제가 가설이라는 이야기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신문의 기사를 쓰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신문의 기사를 쓰면서 여러분들 제 머릿속에 떠오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에 의해 선거범죄 관련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핵심적인 득표수 조작 관련자들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개표가 끝난 이후에 지역 선관위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의 득표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개표가 끝난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딱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둘째, 그들에게 필요한 일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새로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을 채워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투표함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들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제거하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는 파쇄를 시키거나 다른 하나는 소각을 시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파쇄는 물적 실체가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흔적이 남는 겁니다. 파쇄를 하게 되면은 4.15 총선 이후에 일부 폐기물 야적장 등에서 투표지 파쇄 증거물들이 확보됐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각, 투표지들을 모두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전부 태워버리는 것처럼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4.15 총선 이후에 잇따랐던 연속적인 물류창고 및 폐기물 처리장 하재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넷째,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고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은 확정되지 않은 가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거 사기에 가담한 자들은 지역 선관위 보관하에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이런 사실이냐? 그건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대부분 조작됐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물리적 실체가 엄연히 존재하는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지상으로부터 만각의 세계나 은폐의 세계로 밀어넣어버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태워버리는 방법처럼 편리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4.15 총선 이후에 전국 도처에서 일어났던 물류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의 화재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조작을 해서 이미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발표한 숫자에 맞춰서 갈아치우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갈아치우기 위해서는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들을
모두 다 소각하거나 파쇄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각시키는 과정에서 일이 여기 보시면 며칠 전에 글을 올린 겁니다. 4.15 부정선거 대구 투쟁본부를 이끌고 있는 최영우 대표는 2023년 7월 30일에 다시 한번 4.15 총선 이후에 빈번했던 물류창고 화재 사건과 부정선거의 상호관계에 관한 설득력의 주장을 제기했다. 4.15 부정선거 이렇게 만들었다. 소설일지 팩트일지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물류창고에서 연속적인 화재가 발생했다. 단순 화재가 아니었다. 단순 화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화재 사건들이 4월 16일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19일, 20일, 23, 28, 29, 29, 30, 2, 4일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됐던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도 위기의식이 있었겠습니까? 법원에 날짜는 맞춰야 되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하니까 파쇄된 증거물들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파쇄된 관외 사전투표 투표지입니다. 선관위 앞에 버려진 파쇄된 관외 사전투표지입니다. 경기 여주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민경욱 전 의원이 국회에서 이런들 기자회견할 장소에서 공개했던 파쇄된 투표지입니다. 파쇄도 일부 했겠죠. 그런데 파쇄는 이렇게 증거물이 포착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낸스 투데이 7월 7일 날 파쇄된 투표지 중앙선관위의 물건을 실은 트럭이 시형 폐기물 처리장에서 버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공적 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추적하면서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온 결과 아, 이 사람들이 결국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바꿀 필요가 있었고 바꾸기 위한 사전 작업이 바로 투표자들이 던진 실물 투표지들을 진짜 투표지들을 다 없애는데 없애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파쇄를 하거나 소각을 시켰구나 이렇게 우리가 잠정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일 안 했다고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뭐 우리는 또 증거의 기반을 두고 주장도 할 수 있고 가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어떻든 여러분 이렇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뭐 거의 또렷하게 대부분 이제 드러난 거죠. 드러났는데 이 문제를 대한민국 사회가 스스로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뭐 여전히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낙담할 필요도 없고 그러지만 난관이 참 많죠. 왜 난관이 많으나 양아치 스타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는데 좀 진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지해야 되고 좀 성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덮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아치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아치 같은 자들이다. 양아치 같은 자들이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양아치 같은 자들이 아니면 어떻게 선거 부정을 다 뻔히 알면서 다 덮을 수 있겠습니까? 다들 양아치들인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양아치처럼 살아서 안 되니까. 자, 여러분들 뭐 아무튼 이 양아치들하고 여러분들 다투어가지고 이겨야 되니까 예. 이 공직 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확산돼서 기필코 한국인들이 참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민주당이 정상적인 그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제 방해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농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더라도
1년에 수백억 상당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그런 공당이 특정인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검찰을 압박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586 운동권 출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그야말로 가치관이 보통 시민들하고는 하늘과 땅만큼의 그렇게 격차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뭐 법이란 것이 크게 다르겠습니까? 상식과 양식 위에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그런 수사를 방해할 정도로 그렇게 법을 배운 사람들이 또 행정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메이저 언론사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사설에서 아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협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밑에 여러분들 소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민주당이 검찰을 그냥 접수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냥 검찰 역할 해라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중앙일보의 여러분들 사설의 일면에는 수사검사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의 반헌법적 좌표 찍기 저질스러운 일이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4명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왼쪽은 제가 익숙지 않은 인물이니까 이 중앙에 있는 사람만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대전 광역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이고 이 양반은 민형배 광산구 지역구죠. 광주 광역시. 두 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밑에 상세하게 적어놨네요. 김성은 의원 지역구가 어딘가 보니까 수원이더구먼요. 당연히 뭐죠. 득표수 조작해가지고 당선됐겠죠. 이분은 여수시장을 지냈던 주철현 의원입니다. 과거에 한번 여수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4.15 총선 당시에 호남권에 전부 손을 대진 않았지만 상당 지역에는 손을 댄 거죠. 여수시도 아마 손을 댔을 겁니다. 이 박범계 씨는 뭐 당연하게 손을 댄 거죠. 거의 다 부정선거해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인 거죠. 광산구의 민형배 의원은 예외일 겁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조선중앙이 다 다뤘네요. 조선은 민주당의 계속되는 수사검사 위협 아예 뭐 조직도를 공개하고 실명을 공개를 해가지고 범죄 조직도처럼 그렇게 검찰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수사검사를 위협한다. 뭐 그 사람들이 또 그런 부분에 주눅들지는 않겠지만 뭐 지금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 거란지 또 이번에 검찰 수사에서 이화영 씨가 이 건에 대해서 이재명 씨의 방북을 돕기 위해 가지고 쌍방울 그룹에서 대납을 했다라는 부분을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한 거지 않습니까? 2019년 경기지사이던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것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평화 부시자로서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굉장히 그 제목이 아주 큰 제목이 하나 붙게 되죠. 제3자 뇌물 혐의.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금 이렇게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는 이유는 그동안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런 이화영 씨가 변심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씨를 다시 옥죄는 뭐 그런 형태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수사검사들의 신상을 캐고 인신공격을 하고 진짜 대먹지 않은 버릇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뭐라고 국회의원이 무슨 하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과 이런 법규를 준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법체계를 그냥 완전히 그 위협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이제 이 인물들 가운데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판사 출신의 이 박범계 의원이지 않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당선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박범계 의원. 이게 제야 전문가가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대전 서구을에 출마했던 박범계 의원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시게 되면은
미래통합당 후보인 양형구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만 7,937표 가운데 30% 100장당 30장을 훔쳐가지고 5,301표를 박범계 후보한테 더해준 거 아닙니까? 양형규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훔친 것이 아니고 우리 공화당의 이동규 후보한테도 50%를 훔치고 국가혁명배당감 김정렬 후보한테도 50%를 훔친 거죠. 물론 뭐 박범계 의원은 몰랐을 수도 있는 거죠. 몰랐지만 1년에 정당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받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이거는 숫자가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입니다. 가설이나 추론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다 뭐죠 국회의원 빠지를 단 거 아닙니까? 물론 부정선거 하지 않더라도 박범계 의원은 지역구 관리가 잘 돼 있으니까 이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범계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득표수 조작을 안 했으면 득표율이 52%일 건데 63%를 끌어올린 거지 않습니까? 플러스 11%를. 양형규 후보는 조작을 안 했으면 44%를 얻었을 건데 표를 빼앗아가지고 마이너스 10% 사전 빼기 당일이 이렇게 이름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뭐 검찰 수사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 좌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협박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선거 부정해가 여러분들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 나라는 못 팔아먹겠습니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본인들 이익이 되면은. 그러니까 조선이나 중앙은 뭐 논설에서 일체 그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거론할 가능성은 없지만 국민들이 정말 침묵하고 그렇게 하면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꼬라지들 보게 되면은 국민들은 안중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둑질을 해도 뭐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에서 어떤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다룬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문정권에서 끝나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공직선거인 여기서도 또 표를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나왔던 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익힐 수 있도록 여러분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그런 기관이나 개인들이 많지만 이 가운데서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개신교 선교사들 그 당시에 한국에 건너올 때는 그분들에 대해 나이가 20대 말이나 이 정도입니다. 30대 초반이나 아주 젊은 개신교 선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들 가운데서도 거의 압도적인 숫자가 미국인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문명 퇴치, 교육기관 설립,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사람의 그런 도리를 다 해야 되지만 지금 이만큼 먹고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많은 도움을 국제사회로부터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반듯한 국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라는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더 정성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줘야 될 그런 의무가 한국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부터 한 2018년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냈던 책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런 책을
제가 냈던 적이 있습니다. 부제가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그들이 걸어간 길에서 희망이 시작되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쓰고 싶어 가지고 정말 한국의 근대 의료기관이나 이런 것 가운데서도 선교사들의 도움이 없었던 그리고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그런 종교로 자리 잡았지만 불교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전통 종교 비슷해 가지고 보편적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편이지 않습니까? 예,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대개 호남권에는 남장로교가 많이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제가 이제 태어난 경남 통영군 같은 경우는 통영 고성 이런 데는 이제 호주 장로교가 활동을 했고 권력을 나눴지 않습니까? 호남권에는 특별하게 남장로교 개신교가 굉장히 선교 활동에 열심이었고 지금도 아마 전국을 보게 되면 개신교 비중이 인구 비중이 호남권이 가장 많을 겁니다. 과거에 이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던 시절에 호남권에 가면 항상 제가 그런 익산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종교적인 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뜨거운 장소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리고 강의를 다녔던 데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경북의 여러분들 그 선교사의 유적지도 인상적이었지만 온전하게 지금 남아있는 데가 순천의 남장로교의 그런 스테이션이라고 불렀죠. 그 당시는 그런 선교본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형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을 보다 특별하게 호남 개신교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글을 만났습니다. 그 이제 호남에 계시는 한 의사 선생님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호남 개신교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내용을 이제 적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 깊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예, 호남통신 이걸 잘 만들었네요. 예, 조선에서 호남 개신교는 북한 인권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전국에 중국 영사관에서 중국 내 탈북자 강제 소환 반대 시위를 벌리는데 전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 광역시만 참여자가 없어서 늘 1인 시위에 거쳤다. 호남이 전국 평균에 비해 가지고 개신교 비중이 22%로 전국의 최고로 이렇게 비중이 높은데 호남 개신교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앞장서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을 이 박은식 선생님, 세브란스 의대를 나오신 모양입니다. 정말 세브란스라는 병원은 그야말로 미국의 세브란스라는 독지가 하고 그 다음에 참 의료 선교사들의 헌신에 의해 가지고 오늘 그렇게 세브란스 병원이 저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차를 타고 앞을 지날 때가 되면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호남 대안 포럼의 공동 대표입니다. 그 호남인의 시각에서 호남 문제에 대한 발언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세브란스 의대를 이제 졸업하신 것 같은데 미국의 그 클리블랜드일 겁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이 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세브란스를 건립하신 분이 돈을 많이 모았지 않습니까? 돈을 모았고 이제 전 세계에 기부를 많이 했는데 세브란스에게 저희 말고도 개발도상국 여러 군데 기부를 했는데 돈이 어디로 사라진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세브란스 병원만이 기부자의 명예를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브란스 역사가 곧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세브란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참 많은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죠. 이분은 또 양화진에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와가지고 얼마나 조선시대에 열악했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참 그 미국 선교사들이 젊은 나이에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의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온 것은 울컥한 그런 경험들을 글을 쓰면서 많이 했는데 양화진에도 있고 또 전국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대구도 있고 대구 동산병원 바로 옆에 있는 거죠. 또 이제 특히 우리가 크게 이렇게 그분들한테 덕을 받은 것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 출신인데 배제학당을 언더우드가 감리교 선교사가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더우드 씨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생각을 하면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건데 배제학당을 아예 만들 때 배제학당 출신들이 나가서 그런 지도자로 성장해가지고 이민족을 구하는 데 그렇게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학교를 만들어 그런 종류의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놀랍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 나온 걸출한 인물이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정말 참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많은 복음을 전한 것도 정말 높게 평가돼야 되지만 우남 이승만을 만들어낸 것도 어마어마한 물론 그분이 직접 만드신 건 아니지만 참 대단한 거죠. 특히 박은식 선생님 우남 대한포럼에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앞선 이들의 헌신에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 나는 정치 성향이 보수적으로 바뀌었고 한 정당만을 지지하는 고향의 현실을 바꿔보고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참 힘들 것 같아요.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호남권에 사시는 것은 참 그래서 제가 참 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네요. 탈북작가 지현아 씨를 초청했는데 북한 인권단체가 전국의 중국 영사관에서 강제 송환 반대 시위를 하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에서만 참여자가 없어서 매번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도시보다도 더욱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부르짖어야할 광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호남은 유진벨 같은 미국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했고 개신교 신자 비율이 22%고 대구 경부의 12% 부산 울산 경남의 6%보다 훨씬 높죠. 개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비중이 이렇게 높은 데가 호남입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갖고 있는 호남에 대한 아쉬움은 개신교의 핵심 교리는 결국 인권이고 이것이 서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의 사상적 바탕이 됐는데 어떻게 그 많은 호남의 개신교인들이 북한에 한마디를 못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이 이런 글을 쓰셨으면 그런가 보다 할 건데 여기 호남 대한포럼 공동대표 박은식 의사 이렇게 해서 정말 이 글을 굉장히 인상 깊게 그렇게 읽었습니다. 아마 이제 개신교의 이제 목회자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목회를 이끌고 있는 성도들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뭐 다른 입장을 취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렵게 오늘까지 왔고 또 국제사회의 도움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한국인들은 다른 국가의 그런 구성원들보다도 국제적인 인권 문제라든지 또 북한 동포의 인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침략받는다든지 어떻든 현대 문명의 큰 흐름인 보편적 가치를 부당하게 침해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거의 서구 선진 국가들의 버금갈 정도의 그런 높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한국인들이 문명국가가 되는 지름길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북한 동포를 돕는 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은 우리 자신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화시키고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일종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댓글을 한번 쫙 읽어봤습니다.
호남에 계신 분들이 글을 많이 남기셨는데 이 한방님이 제가 전라도 태생에 전라도에 살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 뻗친 호남 향후회가 항우회까지 좌파가 아니면 호남이 아닌 이 현실을 모르겠으니 치유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정치인들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이런 성향을 부추길 뿐입니다. 58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를 했네요.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집단적인 그런 분위기나 이런 부분이 하고 좀 반하는 자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 지금 이런 고민을 토로한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박은식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줘서 우리도 좀 더 관찰자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 문제가 좀 제대로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이 사회 현안보다도 사람들이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그런 불법적이고 불의한 일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 기간 중에 손을 보인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을 여러분들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한 국가는 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소련 슬라브 국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죠. 이제 러시아는 서유럽 국가들하고 달리 역사적으로 시민사회를 경험할 그런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유럽에 속해 있으면서도 항상 저렇게 역사가 굴곡진 그런 역사를 기록하는 거죠. 민주주의 회복이 참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란 나라도 보게 되면은 그런 뭐 시민사회를 경험해 볼 그런 여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애국주의 열풍이 밀어닥치고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참 저 나라도 참 요원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제대로 된 시민사회를 경험해 볼 그런 역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왕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식민지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관적으로 재헌 국회를 통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란 틀을 짰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시민사회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개인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한국사 한국의 현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자유주의 전통이 참 일천한 없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강화하고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는 그런 자유주의적 전통이 부재하거나 일천한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박지향 서울대 사학과 명예교수님이 쓰신 그래서 오늘도 이 자유주의 논쟁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 이 전체를 다 아우르니까 글이 굉장히 정결하고 그러네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평등한 정치적 권리입니다. 요즘 정의에 의하면은 성년에 도달한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한 표씩 행사하는 정치적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래야 국가의 정책 결정에 모든 사람이 직접적이지 않아도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을 뜻합니다. 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의 제도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거나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는 여러 약점에도 최선의 체제로 간주될까요? 그것은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의 동의에 기초한다는 정당성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참정권에 따라 가지고 다수가 권력을 쥐는
다수결의 원칙에 적용되는 그런 일종의 제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박지향 교수님이 소개하면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참정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민주주의의 핵심이 참정권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참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자, 선출직 공직자를 뽑기 때문에 권력이 정당성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여기 다루지 않습니까? 그 참정권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겁니다. 그거를 이제 도둑질 당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근대 시민사회를 경험했으면 봉기가 일어날 정도로 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 박지향 선생이 짧은 지면에 민주주의를 소개하면서 참정권과 권력의 정당성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 거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민주주의가 망한 거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두 가지 사이의 갈등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명백해집니다. 두 가지 이데올로기의 차이점은 우선 권력에 대한 시각에서 드러납니다.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권력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은 무조건 억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권력이 많고 적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다수에게 있는지 혹은 소수에게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자유주의는 어떤 권력이든 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권력을 제한하려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권력을 다수가 지니고 있다면 그 권력을 속성이 무엇인지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자유와 평등에 대한 시각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간주합니다. 이를테면 자유주의는 어떤 인위적인 장애도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해 최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하는 신념입니다. 한편 민주주의는 과도한 경쟁을 좋아하지 않고 많은 사람과 좋은 이웃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이념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 짧은 문장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거죠. 그의 저자인 박지향 서울대 사학과 명예교수님이 진짜 내공이 있는 작가인 겁니다. 자유주의는 권력을 불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권력이 무조건 억제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력의 작은가의 문제가 아니고 권력이 다수에게 왔는지 그러나 여기서 치명적인 약점이지 않습니까?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체제가 또 민주주의로 변질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 민주주의 위기가 또 그런 거지 않습니까? 포퓰리즘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표를 사기 위해서 다수의 이름 표를 사가지고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약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참 깔끔하게 이런 해결했네요. 우리 국민은 문제만 생기면은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는 식의 비판을 가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를 서구인들처럼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 권력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제한입니다. 제한이 아니고 제한하려는 자유주의식 전통은 우리 역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19세기 말 자유주의가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할 때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 민족의 자유에 대한 염원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염원을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분단 국가라는 사실도 사람들의 민족의식과 국가주의를 강화합니다. 아주 일천하죠. 그러니까 1998년 무렵에 제가 공부를 마치고 연구소에 근무할 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자유주의와 관련된 서적은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 정도지 아주 기본서도 전혀 국내에 소개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만큼 국가주의가 위력을 발휘하던 그런 사회인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와가지고 좌파와 국가주의가 결합하게 되면 더 나라가 이제 좀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국가 권력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제한하려는 자유주의 전통은 우리 역사에서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취약하죠. 체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 권력을 두려워하고 제한하려는 자유주의 전통이 일천하기 때문에 선거 부정 문제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국민들이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자 수단인
선거를 우리가 빼앗겼을 때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것인지에 대해 별로 고민들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박재양 교수님이 참 걱정을 해놓은 거죠. 우리 사회의 원로급 좌파 지식인도 국가 권력은 견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한국의 민주화 과정의 시민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가뜩이나 강한 국가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자유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집단주의가 두드러질 때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데 대한 교훈은 역사에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왜 내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박지향 교수님의 생각에서 유추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문정권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정보통신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개인을 억압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회를 장악한 다음에 법의 이름으로 개인을 아주 약탈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을 예사롭게 통과시키고 검수완박법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걸 보고 야, 이 나라가 진짜 큰일 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선거가 이렇게 도둑질을 당했다는 것은 인식을 못했던 거죠. 그러나 4.15 총선 이후에 선거가 무너진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게 되고 그다음에 4.15 총선뿐만 아니라 2017년 대선부터 의심을 해서 모든 걸 분석해 보니까 놀랍게도 16번 선거에서 모두 다 선거를 도둑질한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럼 이것은 결국은 뭔가 하니까 대한민국이 좌파 전체주의 국가를 가기 위해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의 국가의 권력을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하고 여러분들 결탁을 해가지고 국가의 어마어마한 그런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나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여러분들 1997년 98년부터 한국의 자유주의적인 그런 서적들을 편찬하는 그런 자유주의 시리즈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 80권, 100권 정도가 지금 발간이 되어 있죠.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에. 당장 여러분들 배고픔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정말 선거를 빼앗기는 것은 국가가 완전히 그냥 예 난장판이 되는 것과 꼭 같은 일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처절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막아야겠다고 이렇게 시간을 쏟는 겁니다. 어쨌든 참 박지향 교수님이 좋은 그런 아주 얇은 책이지만 좋은 그런 글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국민들이 좀 계몽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소상하게 다룬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이 많은 국민들 손에 들어가서 읽힐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